오늘 시작 때 가운데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TMI 하나씩만 하죠. 오늘의 TMI? 저 아샤추 한 잔 먹었어요. 아, 오. 태양 선수. 제가? 태양 선수. 뭐 있지? 아, 왜 그래? 저 오늘 아직 유튜브 안 봤어요. 형, 내가 대신 답장 해도 돼? 답장 한번 대신 해줘. 원래 밥 두 공기 먹는데 오늘 한 공기 먹었어.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원래 두 공기 안 먹어요. 원래 두 공기 먹는데 한 공기 먹었어요. 안 먹어요. TMI 맞네. 소식자. 이런 게 TMI지. 저 소식자. 아, 좋았습니다. 저 완전 소식자. 선보할 오늘 황재윤 선수입니다. 지금 한 18게임 뛴 것 같아요. 잘해주고 있어서 좋죠. 뿌듯하고. 재윤이 장점은 팀을 리드하는 거, 수비하고 그 다음 협력 플레이 하는 거, 빌드업, 그 다음에 팀이 조금 힘들 때 응징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,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. 아직 성장 가능성도 많고, 그 정도는 아직도 어리고 대범한 게 많이 보이고, 희노애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. 처음에는 조금 팀이 뭐 연패도 빠지고 막 이렇게 게임 치고 그럴 때는 아, 좀 내가 선수한테 가리키는 부분이 좀 부족한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차 좋아지니까. 그리고 여기 우승까지 왔던 원동력인 것도 있는 것 같고, 총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또 잘 만들어져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우승 소감이야? 시즌 초반부터 저희 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별다른 소감은 없네요. 내 지분은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? 제 지분이요? 골키퍼의 제 지분? 한 9%? 뭐, 왜 애매한데? 9가 너무. 11명 경기 뛰니까 9%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이름이 정훈이 형이 줬어요. 그쵸? 네, 김정훈. 뺏은 거예요? 아니면 준 거예요? 받은 거예요. 아니, 정훈이 형 장갑 한번 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정훈이 형이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장갑 때문이다? 아니, 그런 건 아닌데 장갑의 영향이 크긴 하니까 장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비밀을 유출하면 어떡하냐. 비밀 유출하면 안 됐어. 아쉬워요. 우리는 동료들한테요?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. 항상 한 시즌 동안 많이 챙겨보러 와주시고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서포트 해줘야 한다고. 서포트 해주니까 만약에 거치면은 이 타이밍에 이거는 빠졌다고 봐. 빠져서 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간으로 유현이가 빨리 판단하고. 수비도 똑같아. 뺏겼을 때 패스 3번 안에 우리 볼을 만들어야 돼. 뺏으면 3번 안에 공격적인 거를 생각해야 돼. 안 돼. 그래서 무너뜨리자고. 에이? 에이? 자,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무리 잘하자고. 예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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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
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지금 끝난 거 아니야? 같이 해, 같이 마지막. 형이 들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. 대학교 때 봤더니 유미 형 나도 잘 해봤어. 난 안 들어봤어. 유미 형 이렇게 하면 돼요. 못생긴 네가 할래? 누든 찍어야 돼.
짧으라. 다르다. 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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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더. 네, 화이팅! 다시 한 번 더. 당신 나가 동백 나가들. 끝까지 다 열심히 해준 팀원들한테 감사하고 팬들도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팬분들이 끝까지 와줄 수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시즌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잘 마무리해서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과정에 좀 충실했던 게 동계훈련도 잘 치렀기 때문에 또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결과도 물론 좋았지만 골 점유율이 26라운드 중에 1라운드 한 라운드 빼고 다 이겨 다 가져갔다는 게 뭐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는 게 일단은 의미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또 K3로 가는 만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지도자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 같고 내가 선수들한테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개막전 베스트 11 뛰었던 선수가 파이널 마지막 베스트 11을 뛸 수 있다는 건 절대 없거든. 그만큼 모든 선수들이, BT 선수도 마찬가지고, 모든 선수들이 기회가 가고 역할이 있는데, 그건 분명 팀이거든. 그래서 그런 11명 또는 20명, 그 B팀 전체 선수가 이번에 우승한 것도 마찬가지지만, 안 뛴 선수들이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즉, 팀이 힘을 받으려면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해야 되고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뜻, 한 마음이 있어야 이번 같은 B팀 우승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선수들한테는 정말 나 또한 선수들도 또한 좋은 시간,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또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.